자, 그러면 양파의 효능을 200% 활용한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말려 먹어라. 양파를 말려 먹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네네, 좀 생소하죠? 네. 자, 양파를 그 햇빛 좋을 때 이렇게 쫙 말려서 드시게 되면 햇빛 영양소인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골격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왕경기 여성 대상으로 양파 섭취와 골격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봤어요. 네. 자, 그랬더니 양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골절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자, 말린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골격은 물론 골질량도 보존되기 때문에 골 손실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네. 양파도 쉽게 말려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말랭이처럼 양파도 말려 드시면 되게 좋은데요. 네. 자,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양파를 말랭이는 껍질을 벗겨서 껍질 벗긴 건 버릴까요? 아니면 않죠.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보관해야 됩니다. 네, 자, 열심히 잘 들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굵게, 이게 한 몇 센치 정도 되냐면 한 1.5cm 정도 되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곳 또는 뭐 식품 건조기에다 놓고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 돼요. 와. 너무 예쁘죠? 네. 보기 좋다, 이거. 자, 그러면 이 무말랭이를 그냥 드시면은 너무 말랐으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무말랭이를 이렇게. 근데 선생님, 네. 이게 양파 말랭인가요? 무말랭인가요? 내가 무말랭이라 그랬나요? 양파 말랭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양파를 말리면 이렇게 양파 말랭이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드시게 어때요? 그냥 드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래.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양파 말랭이를 이렇게 넣고 네. 한 15분 정도만 불려주시면은 불려? 이렇게 네. 촉촉하게 아~ 이렇게 돼요. 해파리 냉채처럼 됐어요. 네. 네, 딱 봐도 네. 매운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양파를 말리잖아요. 신기하게 매운맛이 싹 날아가고 단맛만 남아요. 양념을 할 건데 양념. 자, 우리나라 전통 재료 양념 중에 된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된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된장하면 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단맛에 양념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단맛 양념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양파가 달잖아요. 네. 네. 달아서 단맛은 전혀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조금 고소하게 우리 왜 깨 이렇게 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참기름.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조물조물해서 제가 네, 묻혀보도록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혈관 건강에 좋고 오늘 우리 뭐 양파 몸에 좋은 거 지금 장동민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아, 진짜? 왜냐하면 몸에도 좋은데 맛도 좋아. 안 먹을 보여요. 이유가 없잖아요.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보여요. 네, 네, 저 사실은 밥에 네. 이거 딱 얹어서 먹잖아요. 네. 꿀꺽꿀꺽. 네. 아, 이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어 보여요. 이쯤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때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조물조물 했잖아요. 네. 담을 때는 훌훌 이렇게. 훌훌. 그래야지 먹는 사람이 바로 집어질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집에 이렇게 검은깨가 있어서 네. 검은깨를 약간만 이렇게 와~ 예쁘죠. 끝. 아~ 네. 진짜 대박이다. 네. 혹시 선생님 네. 실례지만 제가 한번 맛봐도 될까요? 네. 궁금해요. 네. 먹어봐요.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 지금. 네. 저 자리가 좋은 자리네. 와, 맛있죠?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그 향긋한 맛도 있고 그리고 하나도 안 매워요. 안 매워. 식감도 좋을 것 같아. 네. 식감도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지금 ASMR. 어머, 아삭아삭한 게 좀 남아있네요. 예. 몸에 좋은 거 목넘 김이 수월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양파 말랭이 무침은 몸에도 좋은데 목넘 김도 수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만들어서 드세요.